이 연습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연습 하면 방법을 될까요? 세 단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연습 방법 세 예, 단계요? 연습 방법 3단계로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첫 번째 단계는요, 목표 방향을 등지고 쳐라입니다. 목표 방향을 등지고 등지고요? 쳐라. 네, 표현이 조금 어렵죠. 아니, 느낌은 알겠어요.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아, 방금 표현의 느낌. 일찍 열지 말라. 그렇죠. 네, 또 맞아요. 알아서 벽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백스윙이 올라가면요. 백스윙이 올라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체 회전이 되기 때문에 목표 방향 쪽으로 등을 향하게 됩니다. 아, 등이 목표 방향을 향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목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등, 이 등을 목표 방향 쪽으로 등지고 스윙을 한다. 예. 네, 이런 느낌이에요. 좀 과한 연습 방법인 그렇죠. 거죠. 과한 네. 연습 방법인데 근데 저한테는 정말 잘 들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범민 옆으로도 알겠지만 스윙 고치려면은 10배 그렇죠. 10배. 심하게 예. 네, 해야 완전 오버해서 뭐가 하셔야 좀 나오는 돼요. 것 같아요. 과장해서 그 부분을 예. 고치기 과장해서 위해서요. 해도 네. 될까 말까요? 네. 예. 그거는 찍어 보시면 아마 더 정확하게 맞아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목표 방향을 등지고 쳐라. 사실은 제가 아까 벽을 만드는 거는 정면이나 뭐 약간 오른쪽을 얘기했지만 등진다는 거는 약간 거의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쳐?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과장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샷을 해보면 예, 샷. 제가 지금 많이 등지고 쳤거든요. 네. 예, 절대 슬라이스는 나질 않습니다. 예, 드로우나 아니면 스텔트에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등지고 샷을 하는 연습 방법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런데요, 아, 나는 정말 심각하게도 쳤다면 상체가 자꾸 먼저 반응을 해요. 평소에도 이렇게 너무 상체가 빨리빨리 열려서 이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예, 그런 분들 등지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등지고 쳐도 네. 상체가 열려서 또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2단계로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공을 이제 치고자 하는 공 뒤에 공을 하나 두세요. 오, 네. 예, 공을 지금 한 50cm 되나요? 그 정도 될것 네, 그 정도 같아요. 되죠. 지금 셋업을 하면은 제 오른발보다도 약간 이제 오른쪽에 좀 벗어나 있는데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이 백스윙을 할 때, 테이크백을 할 때, 이 헤드가 지나가는 이 궤도 있죠? 헤드가 지나가는 궤도 이 뒤에다가 공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안쪽으로 두는 게더 맞겠네요. 네. 예, 그래서, 자, 백스윙을 할 때, 테이크백을 할 때, 이 헤드가 지나가는 공 위에 두는데요. 자, 이거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칠 공은 이 앞에 공이에요. 그죠? 그렇죠. 앞에 공인데, 내가 보고 칠 곳은 뒤에 공입니다. 아. 이 시선을 보고 있는 방향에서 사실 상체도 그쪽으로 향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이 스윙을 제가 시선을 공 뒤에 두게 되면요. 이 오른쪽을 많이 보게 되죠. 네. 예, 오른쪽이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좀 많이 본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공을 보게 되면요. 공을 보고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이 상체도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벽이 잘 만들어져요. 쉽게 말해서. 예, 상체가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벽이 무너지고 상체가 열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시선이 이 뒤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선에 따라 이 상체가 잘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목표 방향이 왼쪽이고 또 벙커 있고 뭐 해저드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좀 시선이나 내 생각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맞아요. 네. 왼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많이 돼요. 쓰게 되죠. 네. 이쪽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을 더 신경을 쓰면서 샷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왼쪽에 해저드가 있던 벙커가 있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신경을 두고 샷을 하게 되면요. 하게 되면 이렇게 몸이 쉽게 열기 때문에 아예 왼쪽을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을 좀 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공을 보고 샷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에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항상 공을 보고 쳤던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공을 보고 쳤는데 내가 공을 안 보고 다른 공을 보고 친다? 헛스윙도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공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몇 번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어디 보고 스윙하든 내 헤드는 이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뭔가를 다른 동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 헤드는 가던 길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럼 정말 슬라이스는 절대 안 날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나죠. 네. 네, 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오른쪽을 항상 이쪽을 왼쪽을 아예 차단을 다 시키고요. 이 오른쪽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오른쪽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쪽 공을 보고 스윙을 하는 거죠. 아예 왼쪽을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공을 보고 스윙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예, 절대 상체가 열리지 않는 왼쪽 상체 벽이 무너지지 않는 예, 그런 스윙을 쉽게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오른쪽을 보는데도 몸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 지금 제가 시선은 이쪽을 보고 있지만은 네. 상체의 방향은 왼쪽을 보고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이것도 몸이 열린 거죠. 이거저로. 네, 너무 이게 습관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도 이렇게 몸이 열리는 형태. 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3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3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죠. 그렇죠. 3단계에서는 무조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도 이대로 두시고요. 네, 이쪽에 좀 더 신경을 두기 위해서 공도 이렇게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드레스까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아, 어떡해요? 네, 스탠스도 그렇고요. 스탠스도 그렇고 상체의 이 어깨선도 그렇고요. 다 이 오른쪽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는 목표 방향을 두고 셋업을 하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을 향했다고 해서 클럽 페이스까지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몸은 다 오른쪽을 보고 있지만 이 클럽 페이스 방향만큼은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 정면으로 향하게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시고요. 그립을 잡으시고 자, 시선도 아까 두 번째 단계처럼 이 각 우측 오른쪽 공을 보고 스윙을 하세요. 오른쪽 공을 보고 이미 이 셋업 자체가 벽이 굉장히 강한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한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을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셔도 돼요. 이쪽에 네, 힘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을 오른쪽을 의식을 하고 이러한 어드레스로 샷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샷을 하시면은 정말 웬만해선 이 벽이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드레스는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깨선상도 오른쪽을 향하게 합니다. 즉,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이 그렇죠. 정면에서보다도 오른쪽. 네. 목표 방향도 오른쪽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 셋업을 하셔서 클럽 페이스는 정면을 보게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은 오른쪽 공을 보고요. 오른쪽 공을 보고 스윙. 샤. 네. 이게 굉장히 과장된 연습 방법이죠. 3단계니까요. 그럼 연습장에서 해야 되는 거. 꼭.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코스에 나가셔서도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연습을 정말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항상 어드레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이러한 셋업 자세는 사실 훅을 정말 쉽게 치기 위한 이 셋업 자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셋업을 하고 내가 샷을 했는데 공이 똑바로 간다. 아직도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 네, 그러면은 더 계속 꾸준히 이러한 형태로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 어드레스 형태로 이 다운스윙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갔던 게 점점 가운데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훅이 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스윙대로 공을 치게 되면 저는 무조건 훅이 나와요. 네. 아, 그렇네요. 예, 무조건 이렇게 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훅샷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훅샷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이거를 풀면서
이제 조금씩 이만큼 했던 거를 이제 훅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풀면서 어깨 선과 이 스탠스 이 방향을 이만큼 했던 거를 이만큼 했던 거를 조금씩 풀면서 또 공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시선도 오른쪽을 향하게 치시고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또 가까워 훅이 또 걸리면요. 다시 이제 2단계로 또 거기서 또 점점 공이 훅이 걸린다. 그럼 1단계로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바로 서서 그냥 바로 쳐도 공이 샷.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런 형태로 샷을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단계 연습 방법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슬라이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고통받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슬라이스와 여러분들 평생 담을 쌓고 골프를 치시길 바라겠습니다.